네, 이번 순서는 한주 동안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들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두 분의 공략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강혁의 팀장님, 네. 계속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중소형주 장세다, 또 종목별 장세다. 그럼 네. 어떤 종목이 괜찮을까요? 네. 그리고 뭐, 지금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좀 네. 드렸었는데, 실제로 실적이 좋아질 거냐라고 하면 지금은 다 좋아진 것들에 대해서 분석을 1년 동안 끝내놓고 이미 주가가 그 수준에 올라왔기 때문에 향후 1년 동안 어떤 업종이 좋아질 거고 어떤 개별적인 주식들이 괜찮을 거냐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대형주로 본다면 OCI라든가 GS건설 같은 부분들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빠질 때 사놓으시면은 하이닉스처럼 이렇게 툭툭 올라가면서 한두 달 빠진 거를 한 2박 3일 만에 복구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요거는 트레이딩 영역으로 봤을 때 GS건설 OCI는 해볼 만한 구간으로 진입을 한다라는 부분이고 더 나빠져 봐야 1, 20% 정도 하방 리스크를 갖고 있는데 주식 투자하면서 그 정도의 하방 리스크라고 한다면 충분히 감내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들고요. 제닉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 관련된 부분, 기관의 수급들이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보시면 될것 같고요. 나노신소재, 한국 사이버걸제, 위스테크네, 태양기전, 크루셜텍, 팬엔터테인먼트 이렇게 가져왔는데 팬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좀 조그만 주식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고 다만 그 해를 품은 달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가 굉장히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관심을 좀 두시다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저기 드라마 제작하는 업체들의 이익 모멘텀 자체가 좋아지느냐라고 봤을 때 그거는 아직까지는 뭐 회복된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종편 사업자가 일어나면서 좋아질 거다라고 기대를 네. 했는데 실제로 계약이 체결되는 걸 보면 그렇게 좋아지는 것 같지는 않고요. IHQ나 기타 초록뱀이나 팬엔터테인먼트를 비교해 봤을 때 자산가치 대비해서 좋았던 주식이다라고 평가를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예전에 위메이드도 게임주 중에서 굉장히 저평가돼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PBR이 낮았다는 부분이 가장 큰 매수 포인트였다는 부분들 기억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태양기전이나 크루셜텍 같은 부분들 여기에 이제 멜파스까지 한번 관심을 두시고 터치 관련된 부분에서 보급형이 확대가 된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위스테크넷 실적은 굉장히 좋습니다. 기술력 있는 부분이고 뭐 주요 공공기관이라든가 금감원 같은 데서도 사실 보안 장비 관련된 부분에서는 얘들이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력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 다만 갖다 붙이기 나름인데 매수는 네. 언제 들어올지 수급은 언제 들어올지 그건 모르겠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보안 관련된 테마, 뭐 디도스 관련된 테마가 오면서 저는 올것 같아서 사놨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서 리포트가 나오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갭으로 상승을 하면서 추세적으로 상승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면 될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굉장히 종목들 많이 가지고 나오셨는데요. 중국 사업 진출 확대, 모멘텀 있는 제닉, 그리고 나노 신소재, 한국 사이버결제, 윈스테크넷, 태양기전, 크루셜텍, 팬 엔터테인먼트까지 관심주, 공략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중에서 뭐팬 엔터테인먼트는 좀 너무 작은 종목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잊지 않고 해주셨네요. 아, 진용준 대표께서는 어떤 종목들 관심 있게 보시는지 궁금한데, 작년부터 좋다 좋다 하셨던 종목들 있어요. 올해도 여전히 그 종목들 괜찮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해왔던 듯이 오늘도 최근에 한두달 동안 언급했던 종목들을 다시 한번 또 이제 네. 빠르게 요약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종목별로 이렇게 매수 포인트를 매매하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좀 계신 것 같고요. 또 가끔씩 메일도 보내주신 분이 계셔서 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기존에 언급한 종목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두달 전부터 홈캐스트부터 시작했던 종목 추천. 이제 홈캐스트 이후에 후너스 그리고 투비소프트, 와이솔, 그리고 파트론, 휴비츠 이 순서대로 좀 의견을 드렸습니다. 각 종목별로 갖고 있었던 매수 포인트나 매력 포인트들 아직까지 유효하게 그대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오늘 한 시간 동안 말씀드린 내용 중에 많이 좀 업종별로 또는 종목 성격상으로 좀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꾸준히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1차적으로 한 번씩은 다들 크게 수익이 났습니다. 하지만은 추가적인 파동이 한번더 나올 수 있다는 것들 염두에 두시고 부여하신 분들은 느긋하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중에서 유난히 이제 파트론이나 와이솔 같은 경우에는 IT 부품주로서 오늘 여러 가지 의견 드린 가운데 아마 중복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4분기 실적까지 확정적으로 나와주고 또 이제 관련해서 대기업 수주라든지 향후의 기대감까지 올해 내에 있는 부분들 한번 참고할 수 있다면은 한번 기대감을 한번 더 네.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의견드렸던 휴비츠라는 종목을 본다면은 여러 가지 매력 중에 제일 마지막에 있던 것, 뭐 실적도 괜찮고 향후에 어떤 수출 비중도 높고 뭐 해외
특히 중국 쪽에 진출한 상해 휘비츠가 이제 연평균 20%대 외형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고령화 관련해서 장기 수혜가 가능하다는 부분을 먼저 강조를 드렸습니다. 이 고령화라는 것은 사실 우리나라 실제로 고령화 단계로 너무 극심하게 지금 진입을 하고 있는 것도 한 편이고 또 그 덕분에 정책적으로 이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네. 그 선거의 해가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부분과도 정확히 좀 부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령화 관련 수혜주들 더 한번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오늘 새로 또 한 종목 말씀드릴 네. 것도 오스템 임플란트라는 종목입니다.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는 뭐 치과 관련해서 뭐 관련 있는 질병이나 하면 뭐 좀 치료를 받아보신 분들한테는 익숙한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네. CF라도 한번 좀 다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국내 시장 점유율 업계 1위고요. 또 이제 중국에서도 우리나라 업체로 진출해 있으면서 점유율 1위를 지금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장 확대가 엄청나게 좀 나아질 수 있다는 것도 중국 쪽에서의 한류 열풍이 정말 대단하다는 것 여러 면에서 좀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종목을 추천할 때도 그렇고 개인적인 취향으로도 저는 업계에 늘 1위고 앞으로도 1위할 업종에 대해서는 큰 기대감을 잘 안 갖습니다. 네. 재미가 없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늘 잘해왔고 지금까지 잘했는데 얼마나 더 잘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지금의 어떤 고령화 수혜라는 부분은 오히려 시장이 갈수록 분명 확대되고 있고 그 점유율 유지만 하더라도 매출과 성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매력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고령화 테마에 맞춰서 수급이 한번 집중될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2008년 이후에 실적이 꾸준하게 좀 감소를 하고 있었는데 작년부터 2011년부터 크게 턴어라운드를 시작했고요. 그 회복세가 계속 진행된다면 이번 4분기 발표 이후에도 1분기에서 추가적인 상승세가 더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네. 참고하셔서 해외 법인 성장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또는 중국 수혜 받는 부분 그 부분까지 염두에 두셔서 매수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진영준 대표께서는 작년부터 계속 말씀해 주 시는 종목들의 관심 계속 가지면서 오늘 새로운 공략주로는 오스템 임플란트까지 가지고 오셨습니다.